결국 역사는 제대로 연구하면 그냥 뭐몇년 뒤에 누가 뭐 하고 어떤 사건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끝나요. 그렇지만 이 사건이 역사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 사건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줘서 평행포인트가 됐나를 찾아내면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씨 지금 살아온 지가 20년 됐죠? 20년. 20살 넘었어요? 네. 죄송해요. 어쨌든 뭐 20년을 살았어요. 20년 살아온 중에 순간순간 자기 인생의 어떤 방향이 바뀌는 사건들이 있었을 거야.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쓰는 게 자기의 그 자서전인 거죠, 자서전. 그냥 뭐 자기가 어릴 때 비참하게 살았다, 고생했다, 뭐 그런 거는 자서전이 아니고 내 삶에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된걸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자서전이 되는 것처럼 역사라는 것은 어떤 터닝 포인트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교회 역사. 교회 역사. 우리 송 씨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안 다녀도 한번 들어봐요. 교회라는 게 있다는 거 알죠? 왜안 다닐까? 교회요? 다녔었어요. 다녔었어. 네. 과거에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그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니게 됐다는 건 하나의 터닝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이나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 그거를 파헤칠 때,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하면 개인의 역사가 돼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다면, 역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 알지만 우리 인류가 완벽하게 큰 터닝포인트를 체결해 한 연도가 있는데 그때가 몇 년도 같아요? 그 연도는 몰라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인류가 이렇게 터닝포인트를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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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모든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만든 사건이 있다고. 뭐죠? 아이폰, 네, 똑똑하시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생긴 이 전과 생긴 후는 엄청나게 변화를 행거잖아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볼때쭉 내려다가 그 스마트폰이 최초에 나온 게 내가 알기로는 2007년인 것 같아요. 2007년쯤. 그러면 적어도 2007년은 인류 문화에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인류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내포다가 2007년쯤에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그럼 스마트폰 누가 먼저 등장했죠? 스티브 잡스가 먼저였죠? 스티브 잡스 등장해서 세계를 손안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인류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의한 영향은 말로 못하는 거예요. 꼬마들도 이거 하니까 이거 없으면 불안하죠. 불안해. 이거 없으면 잠도 안 와요. 그리고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와. 스마트폰에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가 이제 달라지겠죠. 앱이 생기고, 은행에 이제 디파짓도 생기고, 돈도 찾는 거 다르고, 식당에서 결제하는 것도 다르고, 이제 뭐, 거기에 따라 나온 거 페이스북이니,
수이러니 뭐, 또 뭐, 뭐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산쪽으로. 그럼 지금 세상은 그냥 이웃이 옆집에 사람하고 똑같이 돌아가. 그 역사의 터닝포인트라. 그거로 인하여 사고방식이 변했다. 그러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사상의 터닝포인트를 찾아내는 사람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문화의 터닝포인트를 말하는 사람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문명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이 터닝포인트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뭐가 달라진 건데? 성훈 씨, 뭐가 달라진 건데?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 아, 혼자 있을 때 심심한데. 외롭지 않다네. 맞아. 성훈 씨.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할 때 대화보다는 각자 핸드폰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 단절? 대화 단절이 생겼네. 아이고 큰일 났네. 또 혼자 심심하지 않다? 대화 단절 또 뭐가 있어? 밤을 자는데 못 자요. 아 누워서 그 결과 눈도 나빠지고. 또 뭐가 있어? 결국 아 이 말은 뭐가 있냐? 머릿속에 저자는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텅텅 비는 거지. 네? 머리가 빈다. 대화가 단절된다. 그렇지만 혼자 심심하지 않다. 밤 잠자는 습관이 굉장히 나빠졌다. 또 뭐가 있어? 밖에 잘 돌아다니질 않는 것 같아. 어, 활동력이 없어지고, 아. 움직이지도 않고, 네. 대화도 많이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대화 단절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인간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밥을 먹으러 가거나 커피숍에 가서 주문을 이렇게 하면은 예전 같았을 때는 막 20대 초중반 이럴 때는 저희가 다 전문 핸드폰 썼잖아요. 그때는 뭐 볼 게 없었어요. 전화만 문자 외에는. 근데 지금은 딱 오더 하고 나면은 각자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둘이 밥 먹으러 와가지고 재미없게 그걸로 말해? 핸드폰으로? 둘이서 카톡. 가든 넷이서 가든 보다가 끝나면은 핸드폰 각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개 숙여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아,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다. 저희는 최근에 가족들이 각자 어디에 네. 있는지 알려주는 아. 앱을 깔았어요. 그렇지. 그러고 하고 나서는요, 지금 어디야 라고 하는 전화를 걸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디인지 아니까. 예, 수시로 보면서 아, 집에 있구나, 어디 있구나, 내가 지금 전화를 걸어도 되는 상황이구나 해가지고 그때 찾아서 전화를 하게 되고 하면서요. 이제는 서로의 위치가 완전히 추적이 되는 거야. 열어놓으면.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는 서로가 어디인지 아니까 편하지만 나쁜 의미로 보면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야. 전화기 가져가면 위치가 추적되는 거야. 그런 거. 야 맞네. 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머리가 비고 대화가 단절되고 위치가 추적되고 도덕성은 어때? 도덕성 도덕과 윤리성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고상해질까 아니면 도덕성이 더 낮아질까? 도덕성이랑 딱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남의 이야기를 그냥 하잖아.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또 지금 말한 대로 식당에서 이렇게 오다 오는 거 이것만 한다 이거지. 각자의 한다. 그러면 매너가 아니잖아. 서로 밥을 같이 먹어놨으면 같이 대화를 하고 공유 주제라고 이게 매는데 그런 그 인간관계의 도덕성이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각자 볼 보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 따라서 뭐 도덕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인간관계의 윤리성이 조금씩 조금씩 깨지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거 하고 끝나는 거. 그리고 만나도 이거 또 스마트폰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거라든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영화도 볼 수 있잖아요. 또 그 안 좋은 폭력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뜨잖아요. 자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맨날 그걸 보니까 사람 하나 죽어도 감각이 없어지죠. 옆에 누가 죽었대? 어 그래? 그럼 넘어가잖아요. 그거 뭐 애들 게임 자체가 죽이는 게임이야. 뭐 안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내가 한번 그 꼬마들 집에서 하는 거 봤는데 스크린이 TV처럼 크게 해놨더라. 부모들이 이제 해준 거겠지. 근데 막 잔인하게 막 따다다다 하고 막 피가 확 터지고 죽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해봤어요, 송이 씨? 아이고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송이 씨. 여자의 보기 등은 훌륭하시다. 그걸 재미있게 하는 거야, 애들이. 피가 확 터지고 막 죽여라 살려라. 그렇게 해서 크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게 아무 감각이 없어지잖아. 그런데 도덕성, 윤리성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집에 들어와서 하이 마음 하고 이거 하잖아. 부모도 또 나도.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한 집안에 그냥 산다는 거지. 그런, 하여간 그런 문화. 이 스마트폰이 도덕과 윤리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데려가는 거야. 교회에서도, 정희 씨, 교인들이 예배할 때도 이거 해요. 네. 네? 자기들은 성경을 찾는데 네. 정말 성경만 찾을까? 성경도 찾으면서 메시지 온 것도 보고 네. 그 예배가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여기 와서 노는 거야? 그냥 예배 앉았다가 또 한참 있다가 뭐 하고 그러니까 예배 문화가 이게 윤리라는 거야. 이게 도덕이야. 어떤 곳에 가면 그곳에 어울리는 매너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둘이 밥 먹으러 왔다 그러면 뭔가 교제를 하려고 밥 먹으러 왔는데 식사 얻어야 말고 이거 하면 이건 둘 사이에 매너가 아니잖아. 윤리가 깨지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아무도 관심 없이 아까 송이 씨 말대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당연하게 되어 버려가는 그런 거를 볼 때 교회사나 세계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먼 후대에 가서 2007년도에 이런 터닝포인트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일어난 것들이 가정문화, 직장문화, 친구간의 문화, 부부간의 문화 모든 게 다 이렇게 변했다고 또 이제 쓸 거라. 그런 인간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사상 모든 게 변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랬어요? 송희 씨? 아니요? 자, 그럼 송희 씨 이제 개인의 터닝 포인트를 물어봅시다. 어떤 계기로 무슨 사건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게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는 계기 말씀하시죠? 네, 그 터닝 포인트 아니에요. 어쨌든 다녔는데 안 다니게 되니까. 그 터닝 포인트에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 있든지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냥 딱히 누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딱 가서 봤을 때 제가 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이렇게 몇 군데를 가보긴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도 제가 원하는 그런 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지향하고 기대하는 게 이거였는데 그걸 찾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스탑을 했다. 그러니까 송희 씨의 사건은 뭐냐면 나의 기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를 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원래 저기 동부에 있을 때 그 교회를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저는 사실 교회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교회 사람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거기서 가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느낌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조금 찾았죠. 돌아다니면서. 근데 거기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좀 순수했는데 여기 쪽으로 오니까 좀 그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좀 여기는 장사를 조금 해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짙다 그래야 되나 사람들마다? 동부 같으면 미국의 동부? 네. 동부 어디에? 저 콜롬비아. 어이 좋은 동부네. 아 시골이죠. 시골도 콜롬비아 미국 시골은 좋은 거 아니에요? 콜롬비아에 그렇죠. 동부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 이후에는 뭐 비슷하겠지만 동부 사람들 그래도 그 좀 순수해가 많아요. LA는 좀 아니죠. 다민족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건 맞는데 그래서 아직도 어쨌든 이사를 와서 여기 와서 찾았다. 그 이사 온 것도 문제가 되네. 동부에서 일로 옮겨 와서 찾았기 때문에 이사를 안 올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사건이 크게 두 개네. 이사를 왔다. 그 굉장한 사건이네. 거주지를 옮겼으니까. 이사를 왔는데 와서 그쪽에 있었던 것을 기대하고 찾았는데 결국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일단 스탑했다. 이런 거죠. 핵심은 이제 내가 이사를 와서 다른 교회를 찾게 됐고 찾다 보니까 기대에 부응하는 걸 못 만났다. 그래서 스타트했다. 근데 문장을 쓰면 간단해요.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여기 와서 새로운 교회를 찾았는데 내 기대에 만족하지 못해서 일단은 스타트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따지면 몇 줄 안 써요. 몇 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역사가들이 제가 말하면서 제가 역사를 쓰고 송은 씨의 이야기를 쓰고 성은 씨가 쓰고 하는데 각자 평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또 송희 씨는 나는 당연히 이사를 와야 되고 또 기대했던 걸 찾았는데 안에서 못 갔다 순수하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써요. 송희 씨의 습관. 송희 씨가 상당히 잘 갖는다 같구나.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교회가 없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또 그 성은 씨가 쓴다면 송희 씨라는 사람은 상당히 그 고집이 센 모양이다.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다니냐.
그럼 송은 씨가 딱 볼 때 뭐야 지금 나를 뭐 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역사는요 지나간 후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송은 씨가 죽었어요 이제. 죽으면 내 마음대로 송은 씨가 쓰는 거야. 난도질 해도 괜찮고 좋게 말해도 쓰고 그러니까 역사가들이요 할 일이 없어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요리하는 게 역사예요. 제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책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쓰면 그걸 따라가는 거야. 이 책 읽고 이 책도 막고 첫째는 송은 씨를 좋아했던 사람이 송은 씨를 쓰면 이건 송은 씨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썼을까 할 수도 있어. 또 송은 씨를 안 좋아했던 사람이 이 사람 제대로 썼네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역사는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렸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또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 연속고 하나 보면 역사가 확 바뀌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어떤 사극을 연속고 만들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또 영화가 하나 그렇게 만들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왜 이거 바뀌는 거야? 왜? 역사관이 없다 이거. 사람들 항상 터닝포인트의 원리를 알고 그 터닝포인트가 난 자연스러운 결과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잘난 척하라고 역사가들이 무리하게 막 쓰는 거야.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교회도 침례교 다니는 사람들이 쓴 교회 역사,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 쓴 교회 역사, 뭐 감리교 다니는 사람이 쓴 교회 역사는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 그래서 이 책은 침례교 역사학자가 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첫 끝까지 썸머리를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장로교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고 주로 침례교 쪽의 흐름이 많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전달하고 싶은 건요. 역사는 뭐죠? 믿을게 못되지만 그래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믿는 거야. 자, 여기까지 공감이 가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역사입니까? 역사요? 그럼 성경도 믿을 게 못되지. 지금까지 맨날 예수님 기원한 말이 일관된 게 있죠. 일관된 건 있죠. 네. 자, 송은 씨 성경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 역사라고 생각해요? 기록? 기록? 근데 그 기록을 믿을 수가 있냐고. 그건 이제 네, 사람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들 학교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보통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라. 이건 변함없는 말씀이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는 무조건 믿음을 정말 그렇다고 하는 정당성을 이해를 해요.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그런 감이죠. 자, 성경은 역사이면서 역사책이 아니에요. 문학이면서 문학책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계시의 책이면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계시가 아니에요. 역사지만 역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 성경. 또 문학적으로 뭐 앞뒤 문맥을 따지고 뭐 주제가 뭐 하다 보면 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성경은 문학책도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정말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바이블은 어떻게 기록이 됐나를 일단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그 기록이 된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우 씨 교회 안 간 다이다 반석교회가 오늘 처음 왔으니까 이거라도 배워봤어요. 어쨌든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라는 거. 그렇죠? 그걸 알아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 그것도 알아요? 네. 그래서 왜 내주지? 성우 씨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해까지가 1500년이 그랬다. 1500년. 돈을 쓰니까. 1500년. 이거 이해가요? 창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기간이 1500년이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죠. 자,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다고 말하는 책도 있고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이걸 다루는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그러면 말라기. 말라기라고 말라카이 말라기까지가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잘 아시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부터 매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거는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를 요걸 구약이라고 이거를 신약이라고 그 신구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 또 사사기는 또 후대의 학자가 썼다. 뭐 룻기는 또 사무엘이 썼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썼다. 역대상은 또 후대 학자가 썼다. 뭐 이렇게 쭉 연구하는데 말라기는 말라기가 썼다. 이렇게 저자들이 나와요. 또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저자들이 나오는데 이걸 합쳐서 1500년이 걸렸다니까. AD 100년에 이게 끝났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AD 100년. AD 아나 AD 100년에 100년쯤에 끝났어요. 창세기는 언제쯤 이야기하는 BC 140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BC 1400에서 AD 100년이니까 1500년 걸렸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기록이 되고 기록이 된 걸 모아가지고 하나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된 거야. 그럼 이거를 사람이 기록했죠. 사람이 어떻게 기록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해서 기록했다면 이거 성경 믿을 필요 없죠. 그냥 하나의 사람이 쓴 책으로 믿으면 되지.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했냐?
제가 좀 강의하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앉았어요. 제가 말하는 거 메모를 할 거예요. 지금 메모를 전혀 안 하더니 내 이 학교 강의해 보니까 전혀 메모 안 해 학생들. 그냥 앉았다 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다른 그 세미나를 갔던데 열심히 메모하죠. 근데 메모를 한단 말이죠. 제가 말하는 거. 송이 씨하고 성훈 씨가 메모를 했어. 내 입에서 나왔는데 두 사람의 메모지가 똑같을까 다를까? 조금 다르지. 당연히 다르죠. 왜 달라요? 각자가 생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 또 자기가 어떤 걸 마음에 들고 어떤 게 안 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말을 했지만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일단은 내가 한 말을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적은 성원 씨 네모지 있어. 내가 한 말을 적은 송혜 씨 메모지가 있어. 그럼 이 원판이 누구예요? 오리지널이. 오리지널 나지. 내가 말한 것을 기록했잖아. 근데 기록을 했는데 딱 했어. 그 두 권을 모은 게 성경이야. 쉽게 말해서. 성원 씨는 구약을 기록했고 성원 씨는 신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말한 걸 받았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을 썼을까 안 썼을까? 썼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내가 그 보자 그러는 거야. 메모지를 보자. 가져오세요. 성우 씨도 가져오세요.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말하는 의도와 말한 내용이 잘 썼네요. 근데 이거는 아닌데 내가 고쳐준다. 이건 좀 고쳐야 되겠어. 이건 잘못 받았어. 잘못 지키면 성우 씨 거 이건 잘 썼는데 이건 좀 아니야. 이건 고쳐. 하고 내가 수정을 시켰어. 그러면 내가 말하고 본인들이 메모를 했는데 그 내가 다시 수정을 했어. 그러니까 이러면 됐어요 하고 줬어요. 이러면 됐어요 하고 줬어요. 그러면 그 메모한 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그냥 네. 아니 내가 이렇게 받아쓰기 한 걸 설명을 했잖아. 내가 강의 이런 메모를 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송이 복음 이건 성원 복음 타이틀이 나왔어. 그럼 믿을만 하다고. 그럼 믿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저자인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와서 송희 씨 그걸 보고 송희 씨가 엉터리를 쓴 거야 하고 시비를 하면 내가 나타나서 그거 맞아 하고 내가 말해주는 거야. 이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안 죽었다고 요 살아계신다고. 그분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고 출애굽기를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말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 하나님이 오케이 네가 한 거 됐어. 네가 한 거 맞아 해서 이걸 성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저자인 내가 인정을 하고 저자가 지금 살아있다고. 역사는요 저자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 놓고 내가 내 맘대로 써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자기 맘대로 해석을 못해. 왜?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송이 복음을 읽고 지 맘대로 해석하면 내가 뭐라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송이가 쓴 거는 이런 의도야. 성훈이가 쓴 거는 이런 의도라고 내가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지혜를 주셔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저자인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과학적인 책으로 연구해. 이게 연구가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연구해 이 맞냐고. 마태복음은 다르고 누가복음은 다른데 또 이게 뭐 어떤 거는 숫자가 다르고 어떤 거는 지저분한 이야기구나. 이런 걸 왜 기록했냐. 지저분해도 그 인간의 역사고 그 팩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할 필요가 있어야 한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은요 세월이 가도 목사님들이라서 지 맘대로 해설하면 안 되는 거. 이걸 이 저자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물어봐야 돼 저자한테.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다가 이 어려움을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이거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해설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 이게 뭡니까? 직접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받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해석한 책들은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 혹은 보수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싶어가지고요 이상한 걸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막 확대를 시켜. 그래서 그게 막 붕을 일으켜. 사람들이 와 이렇게 쏠려. 이거는 세월이 가도 그렇게 가는 책이 아니야. 스마트폰 나왔다고 해서 이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이 지구상에 1500년 동안에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 AD 100년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AD 2000년이 넘었어요. 2018년이에요. 그럼 2000년이 흐르는데도 이게 존속하는 이유가 뭔데? 이게 하나님이 저자고 하나님이 수정한 책이니까 이게 존속하지. 어느 책이 2000년 동안 내려온 책이 어딨어요 이 세상에. 아무 유명한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 언어가 몇 개라는 내가 말해드렸죠. 소위 세계 사람들에서는 언어 종류가 몇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몇 가지? 150가지. 소위 몇 개야? 추측해봐요. 괜찮아요. 몇 개 같아요? 에이, 그렇지 않지. 6,800 언어가 있어요. 세계에 500개, 200개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언어가 있는데 성경이 3,000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책이 아니야. 우리가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교회가 잘못된 거지. 교회가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성훈 씨가 좋다 나쁘다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건 다르겠지만 가면 뭐 교회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다 좋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본질이에요. 이걸 믿는 거지. 뭘 믿어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막 성경 공부하다 보면 뭐 전도 위주로 하든지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치는 데가 많긴 많은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것뿐인데 이 지구상에 이 책이 없다니까. 처음에도 기록해서 2000년 동안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존속한 책이 어디냐? 저자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거기는 그럼 다 지난 얘기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맨 마지막에 그 계시록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도 있고 그때 당시 일어난 일도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인데 그걸 해석하려고 사람들이 아주 멋지게 막 갖다 맞춰 연도로 막 계산하고 또 뭐 2000년 올 때 처음에 뭐
여러분 2000년도 그 2000년 되는 그날 밤에 뭐 뭐가 탁 터져가지고 뭐 전기가 나고 컴퓨터 나오고 뭐 나오고 주님이 뭐 오고 뭐 별소리 다 해 다 하는데 앞으로 될 일이니까 사람들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666은 뭐다 이래가지고 오만 소리 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아, 뭔데, 아. 자, 기독교 핵심이 뭐죠? 기독교 핵심이 뭐냐고? 사랑? 사랑, 불교도 핵심이 사랑이에요. 불교도 사랑이야, 자비야. 기독교 핵심이 뭐야? 갑자기 물으니까, 다음. 성우 씨, 기독교 핵심이 뭐야? 맞아, 맞아. 그게 핵심이라고. 부활하시고. 네. 대신 하나님이 인간 돼서 내 대신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 할 필요가 없잖아. 다시 안 살아났어요. 그 좋은 일 하다 죽은 거. 뭐 석가도 좋은 일 하다 죽었고. 네. 그런데 의미가 없잖아요. 기독교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 된 거야. 크리스마스. 인간이 돼서 인간처럼 살다가 인간을 위해서 죽어서 다시 살아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지. 뭐 때문에 믿는데. 그거를 배우고 가르치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알아 이제 알기 때문에 한 번쯤 그 얘기를 하면 나는 이제 그거 알아 그러면 넘어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딴 걸로 막 가 이제 교회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속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인간 되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그 모르겠어요 대강 들어서 알지 아는데 그게 지식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 생각해 보면요, 그게 핵심과 동시에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는 사건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사건이 그냥 하나님 인간 됐다 취지로 끝나지만 한번 생각해 우리가 소설을 쓴다면 어느 나라 왕이 너무나 잘 살았는데 뭐 잘 살다가 어느 날 포기하고 궁궐을 나와서 농부같이 됐다. 그래서 농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래서 그 농부가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왕이었다. 그래서 이 왕이 농부를 데리고 나중에 그 왕궁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소설을 써도 한 권을 쓸 거라고 그죠? 그럼 이거 감동을 받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왔다? 그 나를 만났다? 그 내 대신 죽었다? 죽고 끝나서 나는 슬플 텐데 아니야 다시 살아나셨어 영원한 부활의 문화 너하고 같이 가겠다 천국에 이것 빼면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뭐 왜 기독교를 해야 돼 의미가 없잖아 뭐 교회 가서 뭐 찬양하고 뭐 신학적인 논쟁하고 뭐 설교 듣고 뭐 좋은 일하고 선교 사업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 나를 데려간다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선교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이고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전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라이프가 굉장히 멋있어지고 또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니까 내가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또 그런 얘기를 모르는 나라에 가서 전하려니까 선교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겠고 부자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건강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지. 예수 믿어서 뭐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젊은 송시한테 젊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건에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이 영원한 생명을 나한테 줬는데 내 인생 그분과 함께 내가 뭐 멋진 인생 꾸려가겠다. 뭐 할까요? 할 때 그 뭐 할까요? 뭘 해서 당신의 이 위대한 이야기를 내가 나에게 전하고 보여줄까요? 그러려면 내가 위대해져야 되는데 나에게 힘 좀 주세요 하는 말이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나 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남에게 더 잘 보여주려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자, 보세요. 송이 씨에게 또 멋진 남자가, 진짜 백말탄 남자가 나타났어. 매너 좋고, 인품 좋고, 다 좋아. 그분이 다 나타나서, 송이 씨 데이트합시다. 이렇게 데이트를 했어. 마지막에 그분이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러면 만난다고 그러겠죠? 또 만나고 싶겠죠? 근데 물었어요 성씨가. 아니 당신이 잘생기고 돈도 많고 정말 백말천 남자 같은데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나한테 잘해줍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한테 잘하고 당신에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 믿고 싶지 않겠어? 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너가 있는 거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당신에게도 사랑을 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 나중에 또 결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가 그래서 데이트를 신청한다 했으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믿어볼 만 하지 않아? 근데 거꾸로 아주 그냥 흉악하게 생긴 이제 막 인사도 나쁘고 그냥 씩씩거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냥 뭐 마약도 하고 이런 게 나타나서 송이 씨, 나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람 말 믿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크리스천이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잘 살아야 되냐 하면 바로 예수를 더 잘 전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잘 살아라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아는 크리스천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정말 없다니까 이 지구상에. 교회가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 그건 집단이지. 인간이 모인 집단이지. 몇천 명, 몇백 명 모인다. 그런 건 크리스천이 아니야. 하나의 종교적인 축제하는 세레머니. 예수가 만약에 몇만 명,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나 하나를 위해서 죽어도 오지 않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로운 거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하나 사는 거 맞다? 정말 이거 믿는 사람은 복대단을 할 수 없어요. 그건. 그걸 믿으라고 강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팩트다라고 말해줘. 팩트인데 어느 날 그것이 당신에게 믿어지면 당신은 부활을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게 팩트라고 전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했다. 그러면 내 말에 효과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제가 아무리 많이 해도 거부 반응으로 받아들여, 사람들. 형신 어때요?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 교회 다니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사실 거부 반응이 생기는 말로 들려요? 강량에서 그거를 듣느냐에 따라서 맞아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공한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성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면 반응이 좋겠죠. 그런데 별로 성공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전도 효과가 있어요. 거부하는 거겠지. 그죠? 아, 뭐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그 원리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 많이 하잖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주로 가난한 데 갑니까? 부자 동네 갑니까? 가난한 데. 왜? 그 사람이 조금 힘들수록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가고 또 두 번째 이유.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당연히 도와야 되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자기보다 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니까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고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로 가신 분이 그 동네 사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더 형편없는 못 사는 사람이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이렇게 하면 먹히겠어요? 먹힐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먹히겠냐? 네? 힘들죠. 그 말이 그거잖아요.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려면 내가 이쪽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야. 더 많이 가지고 있든지, 더 많이 알든지, 그래서 이를 줘야 된단 말이야. 이걸 주기 위해서 많이 가지라는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쇼업하라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줌으로써 효과가 있잖아요. 옛날에 송시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말을 들어봤죠. 그리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에 그때 왔다고. 미군 철수를 시킨 거야, 그분이. 미군 철수 시키고, 이제 평화 뭐 많이 감추고 시켜서 한국에 미군이 많이 떠났는데,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종교 탄압을 좀 했어요. 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착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온다니까 한국 분위기가 어떻게 종교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 만들겠죠. 그래도 지미 카터가 목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국에 와서. 많이 만나고 교회도 가고.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종교가, 박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청와대에서 공항에 차 타고 갈 때 대통령 친구 둘이 갔다고. 그 안에 지미 카터가 전도를 했다고.
아니면 예수를 믿어라. 대통령이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 사람이니까 전도할 수 있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전도할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해야지 먹히는 거야. 그런 의미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잘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충분히 줄 수 있을 때 복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나 혼자 잘 살고 하나도 안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니나 잘 믿어 할 거 아닙니다. 남한테 뭔가 줘야 되니까 줘야 될 것을 결국 우리가 돈을 벌으면 많은 걸 줄 수 있겠잖아요.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은 걸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돈을 벌어라 제가 말을 하는 건데 거부반응이 너무 많더라고. 돈을 벌어서 주기 싫으니까. 교회사를 시작해서 오늘 송미 씨가 교회를 다니다 안 다녔다고 해서 내가 서로 이렇게 갔는데 이 교회 역사는 AD 예수가 태어난 날부터 2009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그 다음 해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추려가지고 사건 터닝포인트를 잡아서 엮어나갔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쓴 사람들의 말은 믿고 안 믿고 분석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흘러갔나 그리고 어떤 터닝포인트가 생겨서 어떻게 변했나를 알려줄 거예요. 그 강의를 할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고 이야기하면서 토론도 하고 이제 질문도 하고 할 겁니다. 질문을 할 거 있어요? 가야지. 성우 씨는 질문할 거 있어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첫째 날이 그 월요일이에요? 아니면 무슨 요일을 첫째 날인가요? 그건 정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구약의 전통으로는 여섯째 날에 천지를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이 지금 우리가 따지는 요일로 따지면 그게 토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을 자기들이 지켜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토요일 다음 날을 안식후 첫날이라고 해. 안식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 그 날을 우리 달력으로 쓰면 그 날이 일요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야. 왜? 예수님이 안식일날 무덤 속에 계셨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날 밤에서 그 다음날 무덤 속에 계셨다. 그리고 안식후 첫날에 살아나셨어. 그게 지금 말하는 주일이란 일요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월화수목금토 있잖아요. 토요일을. 근데 이날이 아니고 이날 예수님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 일요일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날 주님이 살아나신 날이라 해서 주의 날.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날을 안식일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미 끝났고 이날을 다시 주일로 우리가 지킨다 해서 요즘 말하면 썬데이라 일요일날 가는데 happen to be 이거 언제 정했냐면 여기도 나와요. AD 324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가 돼요. 로마 사람들은 뭘 생겼냐면 태양을 신으로 생겼어요. 태양신.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썬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태양이 써있잖아. 로마가 기독교가 되니까, 야, 우리가 지금 이교 썬데이라는 이날 을 하죠. 기독교 예배하는 날로 하자. 바꾼 거야. 로마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가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들이 쓰 있는 썬, 태양을 숨기는 나라가 없애고 이날을 예배하는 날로 대체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주일날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 지금 안식교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로마인들이 섬기는 태양을 섬기는 그날을 기독교인들이 이걸 주일이라고 바꿔가지고 로마하고 합작을 했는 나쁜 종교다. 안식일을 지켜야 맞다 하고 그 사람 또 안식교만 주장을 해. 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안식교는 막 기독교 써봤다 그러잖아. 왜 토요일날 안 지켜? 그렇게 명분을 쓰는 거야. 이슈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슈가 어느 날 지키는 게 이슈가 아니다. 옛날에는 어느 날이 중요했지만 진짜 이슈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본질은 사람들이 본질은 그게 아닌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는 거지. 예수가 죽었다는 데 핵심도 있지만 부활하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나도 성령님께서 죽어줄 수 있어. 죽어주는 거는 대단한 거. 물론 예수님이 죽은 건 우리하고 다르게.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어줄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야. 그 본질이 뭐냐고 그러면 부활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또 질문 있어요? 저희 뭐 이렇게 몇천 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저 때도 이 날짜나 이 연도를 세는 개념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세는 개념하고 똑같이 세는 건가요? 다른 어쨌든 개념이 있었어 보니까. 네. 너무 기니까. 네. 그래서 혹시 저 때는 이거를 좀 카운터로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너무 기니까.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루 아침이 되니까 만나가 내리고 이미 창세기 기록할 때부터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건 분명히 있었다고 말해요. 그게 하루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하루를 날짜를 계산해서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한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자르는 게 1년 한 바퀴 도는 1년을 일주일 단위로 자르니까 이제 12달에 52주가 되고 뭐 이렇게 잘 된 것 같아. 날짜가 이렇게 카운트 되는 것과 그런 것도 계산되는 것도 성경이 나와있나요? 아니면 이게 막연하게 언제 또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언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 성경에서 뭐 몇 월 며칠 알지만 이런 거 나와요. 어느 왕 몇 년도에. 그럼 어느 왕 몇 년도 같으면 우리 일반 다녔다면 아 그 왕이 BC 몇 년도에 살았는데 그때 왕이 됐는데 몇 년도니까 아 뭐 몇 년도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멸망에 바벨론이 아수르가 와고 그다음 나중에 그 바벨론이 와서 멸망했는데 그때가 어느 왕 시대 몇 년도라고 그게 BC 586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왕 몇 년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종합하니까 연대기가 이제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유추해서 아 이게 1500년 걸렸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막 오래 사는 사람도 8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하는 방법이 지금하고 좀 다른가 싶어서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그 날이 어쨌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요미라는 요. 근데 이제 어떤 진화론 학자들은 이 하루가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몇 수십 년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인류의 역사가 몇 수억 년이 됐다 막 이러는 거야. 좀 무리하죠 그럼.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훈 씨와 송혜 씨 부부의 인생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속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